어디로 갈까 고민이 많다 그래. 예쁜 언니가 왔다, 그지? 자, 내가 평생 살면서 기생처럼 남들 앞에서 춤을 춰야 되고, 평생 한복을 입고 살아야 돼. 눈에 신의 가물이 그득해. 근데 내가 무당이 되는 것보다, 응? 춤을 추고 남들 앞에서 이쁘게 빛나고 낱날아라 그래. 내가 그거를 어릴 때부터 선택해서 좋아서 내가 춤을 추는 게 너무 좋다 그래 우리 언니가. 춤도 잘 춰. 인정도 받아. 근데 꼭 어디 대회를 나가거나 뭘 하면 1등을 못해. 실력은 아주 좋은데. 밀려. 밖에 빛나야 되는데 빛이 못 나. 그 빛나는 게 부족해. 그러다 보니 내가 잘했는데 못해가지고 집에 와서 땅을 치고 온다 그래. 그지? 대답을 해주셔야 돼. 네. 응. 내가 쟤보다 훨씬 잘한 것 같은데도 억울하고 분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 왜 나를 안 뽑아주지? 그치? 네, 그래서 맨날 2인자의 자리에만 서 있어. 1인자가 못 돼. 실력은 더 좋은데도 백이 없어. 응? 맞아요? 그래서 인정 못 받는 게 너무 화가 나는 사람 중에 하나야. 내가 모든 걸다 제쳐놓고 그냥 내 실력 하나만 봐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 실력만을 안 보고 어떤 뒤에 백 이런 게더 작용을 하는 게 속이 상해. 근데 내 부모님이 능력이 돼서 막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부모님 원망도 한다. 근데 우리 조시자손은 내가 남들 앞에서 춤을 춰야 돼요. 선생님으로 가거나 누구를 가르치거나 이건 못 가. 내가 또 앞에서 춤을 추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시험 쳐서 들어갈 때가 있어요? 네, 지금 시험 공고가 나서 이제 보려고. 시험 보려고 해. 어디 가든 우리 집이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든 많이 빌어서 내가 그 빚을 좀 봤으면 좋겠어. 실력만큼만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치? 응. 그래서 어디 가서든 많이 빌어서라도 내가 조금 빛나게끔 내 사주를 조금 더 뒤에서 받침이 되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시험은 합격은 한다. 시험 쳐. 근데 좀 자신감이 부족해. 의기소침이 있어. 틀려도 안 틀린 척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틀리면 거기에 멈춰. 네, 맞아요. 그 다음께 진행이 안 돼. 멘붕이 와, 갑자기 막. 머릿속이 하얘져. 조금은 대담함이 필요하고, 내가, 뭐, 그 사람들이 뭘 조금 틀렸다고 해서 그 다음께 진행을 해줘. 그냥 쭉 밀고 가. 그래서 조금의 내 마음속에 단단함이 필요해. 뭐 어때? 이게 있어야 돼. 그것만이 자신감만 있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 그리고 연습을 정말 피나게 한다. 안 보이는 곳에서. 응. 연습은 하는데 그만큼 결과가 안 좋아서 속이 항상 상해. 눈물도 많고 내가 그런다고 어디 가서 막 그런 사람 표현하고 막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남들 앞에서 속상하다 얘기 한마디 못하는 게 우리 애기 자손이야. 내 혼자 울어 앉아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고. 그러니 자신감 키워가지고 내가 하면 할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그러니 내가 힘을 가져. 내 마음의 단단함을 가지고 내가 나를 믿어. 알았지? 그리고 나중에라도
내가 조금 하면 해외로 나가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명성을 갖고 얻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잘하면 벌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결혼은 우리 자손은 좀 늦다. 내가 남자친구랑 관심이 그닥 많진 않아. 네, 아마 내가 막 이 남자를 만나서 어떻게 해봐야지 막 그런 마음이 없어. 지금은 내가 먼저 뭔가를 해놔야 누군가를 만나서라도 내가 이렇게 갈 만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자손이야. 그래서 내가 사회에서도 나와서 단원으로 가든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자리를 잡아야 남자가 눈에 들어와. 그 전까지는 어떤 남자가 눈에 들어와도 눈에 안 찰 거. 나를 이해 못 하는 것 같고.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보여. 그런 사람을 만날 거야, 우리 언니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래. 단단하게만 가면 돼.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막 싸돌아 다니는데 싸돌아 그만 다니래. 뭔지 모르겠어. 밖에만 이렇게 다니는 거 좋아하나 봐. 그러지 말래. 그러다 보면 뭐가 약간 병이 하나 들어온다 그러거든. 요즘 또 워낙 뭐 이런 병들이 많으니까 다니지 말래. 아프대. 조심해. 그래서 잘해. 힘내고 하면 할 수 있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자손인데 자신감만 키워라 그래. 대담함을 키우고. 결혼은 서른 넘어가요. 우리 언니는. 알겠죠? 네. 궁금한가? 그럼 제가 지금 그 대학원 시험도 봤는데 혹시 대학원 갈까요? 괜찮아요? 공부하려고? 아 사실 다 어디도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저기 저도 지금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언니는 공부보다는 내가 가서 그냥 실력으로 인정받아서 내가 춤을 추고 살아야 돼. 한복을 입어야 되고 아니면 무당돼야 돼요. 우리 어머니 줄력으로 들어오는 무당 집안에 외갓집 쪽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 그지? 네. 그런 분 계시지? 많이 빌던 분이 계시지? 네. 그런 줄력이 있다 보니까 내가 무당 할 거 아니잖아. 뭐하러 해? 내가 이쁜 거 하고 살면 되지. 그러니 춤을 추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소리 나는 거. 그냥 이렇게 몸짓 이런 거보다 소리 나는 거 막 이렇게 북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뭐냐 발화를 치든지 뭐 손에 뭔가를 들고 하는 게 맞다 그래. 소리 나는 걸로. 그런 쪽으로 좀 더 내가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쪽으로 더 연습을 많이 해라. 그쪽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알겠죠? 네. 응? 궁금한 거 없죠? 네. 안녕.